네, 요 며칠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 참 안쓰러운 생각이 듭니다. 유시민 작가한테 딴지를 걸고 시비를 걸다가 이번에는 경향신문하고 또 시비가 붙었는데요. 경향신문이 엊그제 심재철 의원이 1998년에 광주시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신청을 했고 그래서 연금, 구금 분야의 피해자로 인정이 돼서 보상금 3,500만 원을 받았다. 이렇게 보도를 했죠. 심재철 의원은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해왔습니까? 이 5.18 유공자 선정이라든지 보상금 지급에 문제가 많다면서 5.18 유공자 면단을 공개하라고 이 극우 유튜버들이나 자유한국당 아주 극히 일부의 주장을 앞장서서 대변을 해왔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정작 본인이 이 보상금을 받았던 사실을 감추고 있었다고 하니 뜨끔했겠죠. 뭐 반박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 심재철 의원은 경향신문에 인터뷰를 하면서 모르겠다, 내가 신청을 했었는지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겠다 했는데 어제 또 입장문을 추가로 내놨는데 본인이 신청을 했는지 또는 보상금을 받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이 예의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라는 주장을 또다시 반복을 하고 논점을 흐리고 있습니다. 자, 심 의원이 5.18 피해자로 인정된 것 그리고 보상금을 지급받은 것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동안 5.18 유공자 선정과 보상에 있어서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던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정작 본인은 오래전에 5.18 피해자로 인정받고 보상금까지 받은 사실을 숨겨왔다는 것이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심재철 의원의 이런 행동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이냐 하면 같은 당 김순례 최고위원이 최근에 5.18 공청회인가요? 거기서 했던 발언을 그대로 한번 되돌려보죠. 김순례 최고위원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 김순례 의원이 말한 대로라면 심재철 의원은 이미 21년 전에 세금 3,500만 원을 축낸 괴물 집단의 괴물이 됩니다. 심재철 의원이 어제 입장문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뜬금없이 이해찬 대표 그리고 한겨레신문 전 대표를 지낸 송건호 씨를 끌어들여서 이해찬 대표가 본인보다 3.5배나 많은 액수의 보상금을 받았다. 그게 잘됐다 잘못됐다 뭐 거기에 대한 비평은 없어요. 뜬금없이 이해찬 대표가 보상금을 본인보다 많이 받았다고 끌어들입니다. 자, 이 5.18 보상금은 구금 일수만큼 보상금도 커집니다.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보상금이 지급이 되는데 생활지원금, 위로금, 그리고 구금 일수 보상금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생활지원금과 위로금은 구금 일수에 따라서 한 달 이내냐, 석 달 이내냐, 6개월이냐, 1년이냐, 그 이상이냐 이 구금 일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고 구금 일수 보상금은 그 표현 자체가 의미하듯이 하루 구금 일당 얼마 이렇게 책정이 돼서 보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당연히 구금 일수가 길면 이 보상금도 많을 수밖에 없죠. 심재철 의원은 1980년 당시에 자수를 했습니다. 법정에 기소가 됐는데 5년형을 선고받았는데 불과 4개월여 만에 석방이 됐습니다. 그해 11월 4일에 잔형 면제로 석방이 됐습니다. 이건 대통령 특사의 일종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구금 일수를 따져보면 대략 124일, 넉 달이 간 넘죠.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80년 5월에 징역 6년형을 선고를 받고 32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82년 12월 24일에 형 집행정지로 석방되기까지 32개월 동안 구금이 돼 있었고 단순 비교를 해도 심재철 의원보다 8배나 긴 기간 동안에 구금 생활을 했습니다. 자, 심재철 의원이 이런 행각을 이어가자 사방에서 심 의원의 행적을 지적하는 글들, 말들이 나옵니다. 당시에 민중화 운동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심 의원을 곁에서 지켜봤던 사람들, 인연이 있던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뭐 심재철 의원이 당시에 자수를 했고 그리고 법정에서 진술을 하면서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의 핵심 증언이 될 수도 있는 자백을 하고 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이어준 수십 년간의 행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일로 심재철 의원에게 따가운 눈총을 보내는 건 어떤 곳에서 날아오는 눈총이 따가울까요? 민주화 세력들,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 또는 보상받은 사람들,
광주 시민들입니까? 그분들은 아니에요. 어차피 심재철 의원은 그분들과 등을 돌린 지 오래된 거죠. 정작 자신의 보상금 수령은 감추고 나는 니들 편이야 하면서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통해서 친구하자 했던, 친구로 삼으려 했던 같은 당 일부 의원 그리고 극우 지지층으로부터 시선이 더 따가울 겁니다. 39년 전에 본인이 동지들에게 등을 돌리고 다른 길을 갈 때처럼 말이죠.